네, 지금 어머니한테 사주를 먼저 받았어요. 네. 사주를 받았는데, 지금 아버님 사주하고 어머님 사주만 주셨네요. 네. 아버지 사주는요, 네. 이 양반은 그 월급 받으셔야 돼. 월급 받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사주거든요.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남는 거, 득이 되기보단 실이 많아서 빚을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하셨어요? 직장 다녔어요? 직장 다니셨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2년 전에 좀 살이 들어와요, 이분한테. 남편분한테 2년 전에는 상문살에 삼재에 형살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크게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야 되거든요. 잘 넘어오셨어요? 아니죠. 잘 넘기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분 몸도 불편하다고 그러시거든. 예. 몸도 불편하고. 불편해요. 뇌졸중으로 수술해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예요. 좀 사지가 불편하고. 불편하고. 그게 언제예요? 그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직업이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야 돼요. 네, 없어요, 돈벌이를 직업이. 못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 몸도 불편하고 직업도 없는 양반이 집에 있어요? 없지요. 밖에 나가 있는데? 네, 없어요. 나갔어요. 어디가 있어요? 아니, 이놈이 내가 그동안 고생고생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치였어요. 이 나쁜 놈이. 네, 엄마? 이 사람이 돈을 들고 튀었다고, 남편이? 예. 내가 젊어서부터 고생고생해서 모아놓은 돈을 내가 어디다 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숨겨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가지고 그 불편한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 놈을 어떻게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돈을 왜 집에 있어요? 너안 불렀어, 나가. 나 아니야? 저는 사실 월급이 좀 많아서 돈을 어디다 맡기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집안에 어디다가 이렇게 잘 숨겨서 그러면은 모으거든요? 그동안?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을 안 가고 계속 차곡차곡 집안에다가 모아두신 거예요? 예, 그랬죠. 한평생? 제가 누굴 못 믿어요, 절대로. 야, 우리 엄마도 집에 계실 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집에서 돈만 이렇게 지키고 계실 분이 아니야. 밖에 나가서 일하실 아, 분이거든요. 물론 일하죠. 일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제가 피땀 흘려서 정말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한 푼도 안 쓰고. 근데 그 돈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생활하는 건 남편 돈으로 하고, 엄마 돈은 차곡차곡 모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들고 남편이 집을 나갔다. 네. 근데 그놈 잡을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본신랑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지금 이 양반이요, 상간지역이 팔도에 다 있지만, 어떤 암자나 사찰 같은데, 왜 우리, 절에 가면은 기도 들어가면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거든요? 네. 그런데 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사찰 같은데. 같은 걸로 보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있는 장소는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사찰인 것 같아요. 산간지역 기도하는 곳이다 하니까 사찰인 것 같은데, 이분 저한테 와서 찾아달라고 하기 이전에 실종신고는 내셨어요? 아니, 실종 신고 아직 안 냈죠. 우선 실종신고를 내세요. 사람이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내세요. 사실 그 인간은 찾고 싶지 않아요. 저 돈만 찾겠지. 돈을 찾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서 실종 신고는 안 냈어요. 근데 그 인간을 찾아야 돈을 찾을 그래서 거냐? 선생님한테 왔잖아요, 제가. 그 아니, 인간이 우선은 실종 찾아야 돈을 신고를. 내는 게 맞아요. 실종 신고를 내면 사람을 찾을 거고, 실종 신고를 내면
이 사람 금방 찾아요. 아, 그래요? 응.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찾으려면? 빨리 가면 3개월이고요. 어. 길게 가면 6개월이면 소식 옵니다. 우선은 경찰에다가 사람 찾는 실종 신고를 내세요. 사람이 사라졌다라고. 집을 나갔다 찾아달라고 하면 3개월에서 빠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면 사람은 자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 쯧쯧쯧쯧 그래. 어떻게 네 서방만 나쁘다 그러니 그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계신 어머니는 서방 안 보여 돈이 보여. 자식 안 보여 돈이 보여. 난 돈만 보여요. 왜 그래요? 어? 서방도 재구실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재구실 못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오직 돈뿐이 없으니까. 아니 애들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면 되지. 엄마 애들 학비는 똑바로 줬어요. 애들 밑으로 뭐 이렇게 지원은 똑바로 해줬어. 내가 보기에는 일찌감이 엄마가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애시당초 주머니에 들어오면 쓰지 않는 분이에요. 아까워서 못 쓰지. 재고실들은 못하는데 그 돈 아까워서 못 쓰지. 글쎄, 아니 써나 봤어? 응? 내가 보기에 우리 할머니가 남편 옷바라지를 똑바로 했니? 자식 옷바라지를 똑바로 했니? 가르치기를 똑바로 가르쳤니? 그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응? 그리고 제일 저한테 지금 와닿는 건 뭐냐면 아픈 사람 밥은 똑바로 챙겨줬습니까? 지금 이 집 할머니가 노발대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새끼 안 찾았으면 좋겠대. 그래도 거기 가 있으면 삼시세끼 밥은 얻어 먹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밥 주는 것도 아깝지. 재고실 못하는데 뭘 밥을 먹어. 대충 먹고 살다 그냥 가는 거지. 야, 이 사람 찾으면 안 되겠네. 엄마 돈이 전부. 엄마 그럼 엄마는 바람도 못 피겠어. 돈 아까워서. 아, 당연하지. 나는 그런 거 안 해. 난 돈만 있으면 돼. 그런 짓거리도 안 하고. 아니 그럼 돈 갖고 뭐 할 건데? 쓰지도 않고. 나는 죽을 때 가져갈 거야, 그거. 환장하겠다. 죽을 때 가져간다고? 응. 그러니까 나 쓰는 거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죽을 거야. 그거. 자식한테 물을 줄 생각도 없고. 없어. 오로지 쉬고 있겠다. 오로지 보고 있겠다. 그렇지. 보인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와. 그러면 엄마 혼자 몰래 돈 숨겨놓은 데 이렇게 열어보고 흐뭇하고 또 닫아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닫아놓고 천벌 받아도 싸다, 엄마. 어? 나는 남편이 안 잡혔으면 좋겠네. 아니야, 잡아야 돼, 그래도. 그럼 엄마 알아서 그 돈 찾아야지. 어? 엄마, 이 남편 찾는다는 게 남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들고 나간 돈을 찾기 위해서 남편을 찾는데 그러면 자, 돈을 찾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엄마? 남편 어떡할 거냐고? 남편?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응? 지석이는 놔둘 거야? 지가 알아서 살라고. 지가 알아서 살라고 내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싶으면 있고 지 맘대로 강제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 맘대로 하는데 나는 내 돈만 회수하면 그 인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아, 난 이거 전 못 보겠다. 엄마, 내가 할 말이 없네, 엄마. 난 지금 엄마가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럼 선생님, 제가 그 인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어떻게 그 돈 써요? 누구한테? 내가 보기에! 남편한테 쓰고? 남편이 어? 한평생 일해가지고 자기 월급은 생활비로 따박따박 갖다 줬고 이 사람이요, 어? 어떻게든 저떻게든 새끼들하고 마누라하고 살라고 용쓰다가 지금 몸 다쳐가지고 어? 불수가 온 건데 내가 보기에 어? 이 사람이 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본인한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런 행동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남자분, 남편분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요. 아, 그동안 사내구실도 못하고 살았는데. 사내구실을 못한 거가 뭡니까, 엄마? 사내구실을 못했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다 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어? 둘 다 못했어. 아닌데? 아버지는 잠자리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버지 잠자리가 엄마 성에 안 차거나 마음에 안 들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가 잠자리를 기피하고 싫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응?
엄마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뭐 바람 핀 적 있어요? 엄마가 아, 너무 내가 모르지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 그건 모른다 쳐. 이 사람이 엄마한테 못한 게 뭐 있냐고 살면서 뭘 그렇게 못했는데 잠자리를 아예 안 서서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엄마랑 그 잠자리는 코드만 안 맞았을 뿐이고 그래서 엄마가 남편에 대한 잠자리를 무시하면서 기피한 걸로 더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천금만금을 못 벌어줬어도 자기가 하는 대로 집구석에 생활할 만큼은 돈을 벌어왔어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폭력을 썼어 뭘 어쨌어. 그거 갖고 항상 부족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아껴서 살지 마. 그러면 이 사람하고 살지 말았어야지. 자식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오로지 엄마 인생에는 돈밖에 없으면 살지를 말지 그랬어. 돈 많은 놈 만나가지 그랬어. 어? 왜 살아? 왜? 돈 많은 놈 만날 자신은 없어? 응? 새끼 제대로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기도 안 할 거면서 왜? 새끼 탓은 하고 싶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응? 나는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엄마도 알아. 엄마 주제에 어? 이 사람이면 나쁘지 않아. 근데 단지 응? 그 놀러 가는 것도 돈 써야 되고 응? 뭔가 챙겨주고 알뜰 살뜰 내가 아끼고 살피는 자체가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 되고 반찬이라 이게 다 싫은 거야 엄마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응. 그렇게 쓰는 거 아까우니까. 왜 취직가서 애는 뭐하라 나 돈 들어가게 혼자서 돈만 벌고 살지 어? 이 할머니가 우리 새끼가 찾지도 말래 안 찾았으면 좋겠대 어? 서방님 할머니가 거기가 있으면 그래도 구박 안 받고 밥은 먹는데 오죽하면은 조상이 와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찾고 싶으면 경찰서에 어? 저기 뭐야 그쪽이 실종신고를 내면 찾을 수는 있겠는데 엄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엄마랑 마주 대하기가 싫어요. 여기까지 할게요.